네. 근데 아까 부동산 하시고 지금은 연기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뮤지컬하고 CEO세요, 그죠? 아니에요. CEO는 아닌가요? 네, 의리예요. 근데 그 팩 저는. 있잖아요, 팩. 네, 얼굴 네. 팩. 그러니까 제 이름을 얹고 약간 주인의식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요. 네. 같이 일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도 해서. 아, 제품 그러니까 연구 단계부터 좀 네, 같이 하셨고. 다 해서 포장 같은 것도 저거 하고. 그랬구나. 지금 7년째예요. 이번 9월 달 되면 7년이 되는 거. 꽉 찬 7년. 지난 7년 동안 총 매출이 3천억. 3천억. 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단일 품목 사상 아마 제일 많이 팔린. 그렇죠. 거예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단일 품목 중에서 뭐. 사실 회사 3천억이고 저도 뭐 회사 띄워주고 그리고 또 나라에 바칠 거 바치고 드릴 거 드리고 이러면 남는 거 진짜 없어요. 생각도 못 해본 금액이긴 한데, 그리고 열심히 관리하죠. 진짜 없는데? 생각도 못 해본 금액. 아니, 나도. 자세 맞춰서 자세가 다 엠피됐어요. 그렇지, 톡 올라가지. 비결 이기시면 안 돼요, 저. 너무 고마워. 고객님 고맙습니다. 좀 몇 통, 저희 어머니도 쓰시고. 쓰고, 어머니 쓰시고.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 아, 나 이거 쓰고 있어요. 아, 하는 사람 있어요. 바로 요 전에 영부인. 영부인이요? 예. 청와대? 예. 깜짝이야. 근데 너무 굉장히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초대가 있어서 가게 됐어요.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예, 식사하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멀쩡하게 찍었는데 딱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서려는 그 찰나에 내 손을 툭 잡으면서 아, 하영미 씨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저희 이렇게 청와대 여 직원들한테 뭐 때때 명절 선물처럼 한 팩씩 선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그래도 좀 강심장인데 바로 손을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거기 또 모든 기자분들이 거의 카메라를 놓칠 뻔하고 제가 고객은 맞죠, 하유미 씨. 너는 이제 비서관들도 뭐 이렇게 하고. 저도 한몫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말겠지만 저 누나 나온 데서 찍은 게 아니에요. 저 예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화이팅. 스컬 씨, 하하 씨랑 왜 스컬이에요? 뭐 쿤타도 있고 뭐 많잖아요. 아, 쿤타? 쿤타 어떻게 아세요? 쿤타 누구야? 나도 알아요. 누나 알아요. 형님한테 제가 솔직히 형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해서 좋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얘가 언더그라운드 있을 때부터 저도 제가 팬이었고 배워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힙합과 레게가 뭐가 틀린지 궁금해. 얘도 얘고 얘도 다 얘도만. 얘한테 나 아줌마야. 저도 사실 뭐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스카리듬 으짜 으짜 많이 아시는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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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up the tata? Still sipping my top, sitting courtside. Knicks and Nets give me high five. Shine tonigh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왕심리 노래하시는 김웅국 씨도 레게 파티라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아, 예. 레게예요. 예, 완전 레게죠. 완전 레게. 정말. 쿠터 아저씨가 부르는 그 노래가 레게예요? 되게 궁금한 세계야. 근데 자마이카 가봤어요? 네. 얘는 반말리 아들들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반말리 아들 중에 이제 로안 말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무조건 스컬을 불러요. 오. 같이 반말리 아들들이랑 투어 다니고. 한국의 반말리는 누구예요? 스컬이죠. 스컬. 네. 스컬이 생각한 한국의 반말리는 누구예요? 저죠. 이런 자신감 있어요. 사실 제가 음악 고등학교 때 처음 레게 시작한 게 반말리 음악을 듣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꿈에 반을 이룬 게 저는
반말리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저를 한 번이라도 만나나 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저는 그냥 도남동에서 그냥 혼자 레게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했는데 좋아해 주시고 또 같이 공연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냥